예, 안녕하세요.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계속 지금 구도환 동전이 거의 다 정리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환 정리를 오늘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구도환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홀더 처리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도환 정리를 예,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홀더 정리를 다 하고 앨범을 만드는 걸로 최종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 지금 한 6, 70개 정도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5년도도 예, 많이 났고요. 뭐 72년도 이런 거는 뭐 79, 72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뭐 카운트 예, 카운트 불륜입니다. 언카운터블. 79, 79, 78, 70, 예, 70 황동하네요. 네, 82, 82개 2천만 개로, 예,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72, 이거는 뭐, 네, 알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주화들이 많이 나와서요. 한번 그 훼손 주화를 다음 편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98년도는 90년대 동전 중에서 뭐 특징적인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발행돼서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 예, 9천만 개죠. 9,800만 개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아무 예, 의미가 예, 없는 동전입니다. 거의 이제 끝이 예, 보이네요. 네. 2006년도 사실 4천만 개로 지금 보이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한, 예, 20개, 예, 20여 개 남았는데요. 네. 예, 82년 동전이 많이 없어요.
72년, 예, 79년, 80년. 한 10개 남았나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 1983년. 예, 굉장히 귀한 동전 나왔네요. 예. 71년. 80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당분간은 예, 10원짜리는 거의 지금 정리를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왔고, 제가 여기서 나온 거를 한번 예, 연도별로 예,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71년이요. 예, 1971년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 뭐, 72년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72년도, 71년도. 예, 70년도는, 예, 요렇게, 예. 여기다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요거는, 예, 홀더로 해서, 그, 앨범에 계속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0년. 80년도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는 80년인데, 이게 굉장히 그 중립급이 나와서, 이거는 홀더 정리하는데, 종이 홀더에서 앨범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요. 으악! 98년도요. 98년도도 뭐 생각보다 엄청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그 조금 더 봐야 될 동전들은 지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78년도. 예. 78년도가 생각보다 예, 적죠. 한 50개 내외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78년도. 그 다음에, 예, 79년도. 뭐, 어마무시하죠. 아마 72년도하고, 80년도하고, 예, 한 중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는 여기까지 됐고요. 85년도는 이렇게. 하고, 2006년은 예, 여기다 2006년은 여기다 담겠습니다. 예. 2006년은 예, 4천만 개. 예. 1973년도 예, 아까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생각보다 그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73년도 담고 마지막 하나를 담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를 담아야 되는데, 75년도, 74년도, 75년도는 60년대하고 이거는 홀더 처리해서 앨범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앨범에 넣지 않는 걸 넣어야 되는데요. 82년도도 2천만 개 앨범에 넣고요. 83년도도 앨범에 넣어야 되고, 굉장히 그 지금 한 800원 정도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고가에 들어갑니다. 60년도 다음으로 굉장히 귀한 연도긴 해요. 예. 그래서 78년도를 넣겠습니다. 78년도 한 30개? 예.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애석하게도 77년도하고 81년도 동전은 구주화에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두개 나왔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구주화들 많이 얻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동전롤에서 얻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5년도도 처음, 1985년도가 6천만 개라는 거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이 4천만 개라는 것도 요번에 뭐, 이건 롤이 있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렇게 사용재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아서 요번에 10원 주화는 굉장히 그 생각보다 얻는 게 많았던 그 뒤집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홀더 처리해서 앨범 만드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